가수 전문기 선생님은요, 충남 연기 출생이시랍니다. 예, 충남 연기는 지금 현재 세종시 연동면에 있다고 합니다. 연동면. 연동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산 갔다가 이번에 처음 세종시라는 곳을 보게 됐거든요. 네, 이 전문기 선생님은 2015년에 배짱 인생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신곡으로 가르쳐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이 어려운 시기에 배짱이라도 가지고 사시라고. 네, 그래서 배짱 인생으로 택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6월은 노원 구립실무악단 전속가수로 가셨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한국가요창작인의 날, 창작인이 뽑은 K트로트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본선에 들으면서 이 노래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중년 가수님들과 같이 생업 때문에 이런 열망하던 가수 생활을 포기하셨대요. 예, 중년의 가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죠.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이렇게 바빠서 예, 나중에야 내가 이루던 꿈을 이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진취적인 생각과 열정, 또 두둑한 배짱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두둑한 배짱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중소기업체의 CEO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 자, 대단하시죠? 그래서 중년을 넘긴 나이를 살아오시면서 안 해보신 일이 없대요. 하여튼 뭐든지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네, 예. 중년을 넘긴 나이를 살아오시면서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식지 않는 열정과 배짱으로 살아온 전문기 선생님의 인생을 담아서 작사한 노래, 배짱 인생. 한번 오늘 들어가 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은퇴할 나이에 느지막히 새로운 인생을 갖고 가시는 전문기 선생님의 배짱 인생. 응원합니다.
자, 전문기 선생님의 배짱 인생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러분? 큐! 잘 들으셨나요? 이 배짱인생은 버전이 뉴버전입니다. 뉴버전. 예, 잘 듣고 오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전주 빼고 갈게요. 전주 빼고.
이 풍진 세상에 자, 이 뒤에 박자가 두 박자 반이잖아요. 쉼표가 없어요. 그렇죠? 쉼표가 없이 갑니다. 이 풍진 세상에 자, 세상에 에 이렇게 갑니다. 이 풍진 세상에 이렇게 너무 끌고 가지 마세요. 단어를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이 풍진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 자, 중간에 로자에 이음줄 있죠? 이음줄로 태어나. 이 풍진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 맨팔로 뛰어와. 자, 맨발로 뛰어왔다 볼까요? 맨발로 뛰어와, 예, 올라갔다 왔어요. 왔다, 뛰어왔다, 예, 다. 끌어줬죠.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이 풍진 세상부터 갑니다. 준비. 저도 후회는 없었다. 이 똑같죠? 후회는 없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가 뭐 늘 맨날 안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배짱 하나로 자. 배짱 하나로 살았다 이렇게 돼요. 배짱 하나로 살았다. 예, 자, 너무 이 남자 키에서 이 저음이 많이 내려가니까 예, 좀 그렇지. 예, 한번 다시 가봅니다. 힘들고 부터. 게 없다고 해도 자 왔다 왔다 했습니다. 갇힌 게 없다고 해도 비겁하지 말자. 비겁하지 말자. 비겁하지 말자고 비겁하지 말자고. 예, 자 반박자짜리가 쭉쭉쭉쭉 들어갔어요. 갇힌 게 없다고 해도 비겁하지 말자고. 에, 가진 게 없어도 비겁하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죠. 에, 자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비겁하시면 안 되죠. 나에게 다짐을 했었다. 자, 나에게 다짐을 했었다. 나에게 다짐을 했었다. 쭉 갔어요. 자, 한번 가보세요. 배짱이야. 배짱 인생이 나 배짜라 막힐 것 같고 배째. 예, 배짱 인생. 예, 배짱 인생. 그 뭐였어요? 어, 그 중요 뭐였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열정, 두둑한 배짱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래서 배짱. 예,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노래였죠. 자, 배짱. 배짱 인생 배짱이야. 눈물 따윈 철이 가라. 철이 가라. 이렇게 됐어요. 철이 가라. 예, 여기다 폴링 넣을까요? 예. 배짱 인생 배짱이야. 눈물 따윈 철이 가라. 철이 가라. 이렇게 되세요. 철이 가라. 선생님이 부르신 거는
눈물 따윈 철이 가라 철이 가라 이렇게 불렀죠. 예,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악보 여기 반주기의 악보대로는 철이 가라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맞죠? 눈물 따윈 철이 가라 철이 가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철이 이 가라 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땀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가야 돼요. 남자답게 철이 가라부터 이어 붙여야 돼요. 자답게 배짱 인생 배짱 인생 배짱 에 배짱 인생 해갔어요. 자, 눈물 따윈 철이 가라부터 갈게요. 눈물 따윈 철이 가라 자답게 배짱 인생 오늘도 나는 오늘도 나는 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중간에 나는 다음에 심표했어요. 나는 쉬고 달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도 나는 달린다. 자, 오늘도 오늘도 나는 달린다. 괜찮으셔? 잘 되세요? 예,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 가지 말고 이제 2절 가볼게요. 2절은 아시는 것처럼 DC 들어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DC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DCEX가 붙습니다. DCEX 왜일까요? 예, 2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1절로 하지 말고 2절을 불러라. 그래서 DCEX입니다. 자, 2절 가볼게요. 오, 전주가 당신이 좋아하네. 전주 당신이 좋아. 원갑니다. 비스원.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여기부터 비스원입니다. 비스 가보겠습니다. 예, 네, 비스원 들어갑니다. 비스인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가사가 틀려요, 그쵸? 멋지게 나는 살리라. 에, 비싸지만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후렴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악보를 그릴 때는 따로 그려줘야 돼요. 예, 코다 넣고 따로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나는 살리라. 여러분 괜찮으셨죠? 네, 오늘의 신곡 여러분 힘내시고 배짱으로 뭐든지 네,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네, 여러분 잘 배우셨으니까 1절 남자키, 2절 여자키로 가면서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같이 리듬 타주세요. 배짱 인생이었습니다.